자, 제품 컴온. 아이스테로 테로입니다. 방송할 때 중요한 게 뭐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마이크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마이크 리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마이크를 고를 때 선정 기준이 뭔가요? 중요한 거, 마이크로서의 기능이 좋아야지. 두 번째, 가성비가 나와야지. 세 번째, 기왕이면 이쁜 게 좋지 않아? 대다수 많은 분들이 방송을 할 때는 노출이 많이 되잖아. 저도 유튜브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마이크를 사용을 해봤거든요. 이거. 이건 아니다. 많은 마이크를 써봤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마이크의 음질이나 수준은 많이 평균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지? 가성비 나오는 가격이랑 디자인을 봐야지. 제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즐겨 사용하고 있는 마우노에서 이번에 마이크를 협찬해 주셔가지고 아주 냉정하게 마이크를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품 컴온. USB랑 XLR 겸용으로 사용 가능한 다이나믹 마이크고 PD200X라는 마이크입니다. 오늘 이 제품을 발췌해봅시다. 자, 컬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검은색이 아니고 흰색입니다. 항상 마우노는 그 특유의 자기네들의 시그니처 컬러가 있죠. User Manual. 야이씨, 왜 한국어 없어? 와, 흰색 지렸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디자인 합격 아니에요? 아, 이거는 마이크 거치대에 스탠드 크기가 좁은 거는 이걸 껴서 사용하라고 주는 것 같고요. 얘가 USB C타입으로도 연결이 가능한 마이크이기 때문에 C타입 케이블도 길게 흰색으로 또 좋네요. 네, 이게 답니다. 와, 일단 색깔에서 미쳤는데 기능이 어떨지 되게 궁금하네요. 우선 XLR 케이블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어떻습니까? 깔끔하죠? 에코 좀 줘볼게요. 쎄. 요즘 마이크들 기본적으로 성능은 다 좋아.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어떻게 볼륨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굳이 초창기에 마이크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음질이 떨어진 마이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 스탠드가 흰색이라서 거의 한 몸인 것처럼 마이크가 잘 어울리네요. 어플로도 설정이 되고 컬러를 바꿀 수도 있네. 자, 마이크를 이렇게 하래. 이렇게 하면 안 된대. 그리고 아마 이게 그 USB C 타입을 연결하면은 올인원 마이크 용도로도 쓸 수 있지만 라이트에도 RGB 불이 들어올 거예요. 불 들어오죠? 쇼크 마운트 흰색이라서 너무 예쁘지 않아? 괜찮지 않나요? 얘는 아마 USB 연결했을 때 볼륨이 먹을 거예요. 지금은 연결해도 안 먹을걸? 네. XLR 케이블 연결했을 때는 뮤트도 그렇고 안 먹을 거예요. USB C 타입으로 연결했을 때만 뮤트랑 볼륨 조절 컨트롤이 먹을 거고요. 어플 좀 깔아서 한번 들어가 볼까? 자, 마우노에서 서포트, 마우노 링크 다운로드, 윈도우 실행, 설치. 자, 마우노 링크라는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소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있네요. 톤도 딥, 내추럴, 오리지널이 약간의 잡음 같은 거 다 잡아주는 것 같아요. RGB도 이 소프트웨어에서 컨트롤 할 수가 있네요. 리미터, 컴프레셔, C타입으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어폰도 여기 꼽아서 XLR 케이블 뺍니다. 후.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마이크 감도 좋네. 지금 귀에 들리는 걸로 보고 저기 들었을 때. 지금은 제가 핸드폰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XLR 케이블 없이 USB-C 타입으로 다이렉트로 꽂아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자, 뮤트. 뮤트 잘 되고. 아까 볼륨 조절 봤죠? 그리고 이게 컴퓨터로 연결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서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소리 조절도 컨트롤 가능하다. 요즘은 노래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USB-C 타입 연결해가지고 쓰는 올인원 마이크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토크 방송 하시는 분들이 그냥 사용을 했다고 하면은 요즘은 또 소리 제어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올인원 마이크의 소리를 뭐 에코도 주고 다 하시기 때문에 디자인이며 연결 방식이며 간단한 올인원 마이크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얘는 그럴 걱정할 필요 없겠지.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연결 가능하고 USB-C 타입으로 연결을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편한 대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 디자인 봐, 미쳤잖아. 일단 앞으로 뭐 리뷰할 때나 아니면 방송할 때 저도 그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아마 이 마이크로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스탠드하고도 역 쇼크 마운트하고도 색깔도 일치하고 마이크 본체도 흰색이고 예쁘고 소리가 나쁘지 않네. PDX 괜찮네. 가격이 얼마지 근데? 가격 지금 현재 89,9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디자인하며 음질하며 기능이 범용이잖아요. XLR 케이블도 사용 가능하고 USB-C 타입도 사용 가능한 마이크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9만 원 돈이면은 꽤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개인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이런 거를 단순 이벤트용이 아닌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 있다면 마이크 구매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10만 원? 거의 10만 원 가까운 돈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장비빨이란 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 이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합리적인 것 같다. 네, 이렇게 오늘 마오노 마이크 PD200X 살펴봤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저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마이크 같은데요. 그거야 어차피 제 주관적인 얘기라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품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마이크 구매를 고려 중이신 분이라면은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마오노라는 회사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잘 사용했기 때문에 마이크 또한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만큼 퀄리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마오노가 만들면 다르다. 네, 그러면 제 리뷰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박!